방송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세션 타임즈 3편입니다. 이번에 네. 멕시코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로 저희가 레코딩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험싱싱. 그죠. 바로 지난 시간에 험싱싱 포페를 했었고 첫 시간에는 싱싱싱 메이플을 했었죠. 네. 오늘은 텔레를 해볼 건데 물론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텔레를 가지고 한국을 다 끝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쉽지 하지만 않다. 저희가 뭐 비교를 위해서 텔레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했던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소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텔레의 특징과 어떤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들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텔레 녹음하기 전에 바로 험싱싱부터 한번 들어보고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험싱싱이고요.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화가 많고 힘이 좋은 깔리는 백킹 톤이 아주 인상적이죠. 오늘 네. 텔레에선 전혀 들을 수 없는 톤. 그 뭐 이거를 처음 첫 시간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텔레캐스터가 기타가 소화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을 해서 녹음을 활용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뭐 예를 들면 밴드맨이시든 자기 색깔 있는 음악을 할 때 딱 꺼내 쓰는 출전용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특정 장르에서 특정 장르만을 위한 걸로는 소화가 되겠으나 그쵸.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게 녹음을 했을 때 다 커버하기 힘들다는 거는 이 기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르적 특성이 워낙 뛰어난 기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한 곡이 아니고 어떤 한 곡에 쓰이는 여러 연주들 중에 이 톤만 텔레로 이런 식으로 맞아. 하나씩 두 개씩 그 선택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 텔레는 128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색상은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색상은 요 타이드풀 색상이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근본 색상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픽업은요 브릿지의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텔레 싱글 코일 픽업 그리고 4개도 역시 같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텔레 픽업 세트입니다. 네, 가볼게요. 톤으로 메인 리프 친 거 되게 좋았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쩌면은 이 장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잘 어울리는 걸 네. 뽑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텔레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네. 밀리지 않도록 그럼요. 장르 셀렉을 한 것도 좀 있죠. 이거 갖고 만약 발라드 해봐. 답도 없지. 메인 리프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가볼게요. 이게 지금 2단인데 그 우리가 그 싱글 아니면 싱싱 하면서 4단의 그 고유의 그 탱글한 소리보다는 네.
이 텔레의 그 특유의 이 네. 깡 꽂아치는 소리가 나죠. 소리. 네. 깡 깡통 소리. 그죠? 깡통 소리. 그런 소리 나죠. 4단의 그런 벨톤 예쁜 싱글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네. 텔레에서. 그 뭐 리듬 기타적으로 뭐 한다거나 뭐 우리가 뭐 3-4-5라든가 이런 기타에서 오는 쫀득함은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텔레는 쫀득함에 이제 깡도 있는데 깡통 소리. 좋습니다. 네. 텔레 좀 신경질적인 소리가 있죠. 맞아요. 네. 자, 이 드라이브 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아, 오, 그렇죠. 은근 시원해요, 텔레가. 네. 존메이어 뒤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걸고 치면 존메이어가 얼마나 싫어할까? 야! 뭐 하는 거야? 나가! 아주 하이게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한 정도는 충분히 뽑아주네요. 솔로톤 기대가 되면 오 얘도 역시 되죠. 나오죠 이거는. 네. 이런 거 보면 팬더는 팬더다. 뭐 이 프론트 싱글에서 나오는 사운드들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팬더적인 게 나온다. 근데 이제 그 텔레 그 프론트 싱글의 그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살짝 비어져 있는 느낌. 그 텔레 사운드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좋다. 네.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거. 장르 선택을 잘했네요. 텔레까지 케어할 수 있게. 이게 다른 장르에서 쓰면 좀 힘들었을 발라드였으면 거예요. 발라드였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텔레까지 정리를 다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죠. 이제 3파전을 해봐야죠. 네, 3파전. 그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사운드 쭉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 빼고 리듬 빼고 기타 사운드만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네, 진행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톤 비교해보면서 어느 거를 여러분들이 사가시는 게 좋을지 한번 이렇게 취향을 또 파헤쳐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마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삼입니다. 레코딩 타임스.